좋은 꿈 꿨니? 아니요. 잘 못 잤어요. 오늘 경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 시끄러워 진짜. 오, 약간 컨셉이 저승사자 컨셉인데. 아니에요. 좋은 경기 하고 옵시다. 알겠죠? 네. 파이팅. 기안 넣었어. 쌀이. 대구 실내 체육관입니다. 우와! 우리 유동식 사부님. 사부님. 네, 가지미. 드디어 경기 날이네요. 기대되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옛날에 한창 선수할 때 시절 많이 생각나시죠? 오랜만에 붙어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애들 개체하러 들어갔는데 개체 상태 잘 확인해 주시고. 네. 오늘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개체 통과했습니까?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제부터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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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 뺐죠? 6킬로요. 와, 6킬로. 살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출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와, 뛰어. 뭐야, 뛰어 하고 갈 때 가야지. 유사본님 어디가? 넌 안 뛰어도 돼. 넌 안 뛰어도 된다고. 제가 떨려서 정신이 없네요. 그 태권도 대회에 나오면 네.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의 멘탈 케어. 네, 그 관한 자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멘탈 케어 하실 거죠? 아이들 멘탈 케어는 말을 하지 않아도 즉석에서 제가 멘탈 케어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때 본인이 멘탈 케어를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했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선수 호출이 됐죠? 네. 배웠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여기 둘이야? 어, 맞아. 이쪽으로 오면 돼. 아이, 키 차이가, 이거 어떡하노? 지금 그 재민이가 선수 대기실로 갔는데 재민이한테 금빛 느껴집니까? 금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현서는? 금메달을 딸 것 같아요. 오, 저기 이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되지? 네. 그래, 그래도 상대방 얼굴도 한번 득점하고 너무 잘했다. 네. 재민이한테 박수! 네, 잘했어. 안녕. 파이팅! 쟤네는 초등부 저학년 팀급인 것 같은데? 오우, 잘한다. 기분 귀엽다. 뭔가 장난감 병정 같아. 오, 나래 차이까지. 두 분은 내일 경기하죠.
내일 작전 어떻게 내시죠? 경기 진행석에서 알려드립니다. 아~ 남간이 매... 여기요. 똑똑. 파이팅! 앞걸이 7번 이영준홍 앞걸이 7번 대기 7번 대기 경기 소감이 어떻나요? 아쉬워. 아쉽죠? 뭐가 제일 아쉬워요? 눈물 글썽글썽 인터뷰 종료. 이곳이 그 유명하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물병 선생님 맞습니까? 네. 네. 우리 장현우 혹시 동메달 딸 수 있을까요? 오, 네, 땄으면, 떴습니다. 네, 땄어요. 자, 은메달 또 가능하냐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과연. 네, 은메달 성공. 자, 금메달도 가능할까요? 금메달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금메달! 너희는 내가 왜 불렀는지 알아? 밥 가지러 가야 되거든. 혹시 아까 경기 젖는 거 까먹었나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회도 안 뛰는데 어쩐 일로 오셨나요? 아, 코로나 이후로 이제 분위기도 한번 보고 그리고 많은 전술적인 부분 규칙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출전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서린 이간 친구들 안녕. 주말인데 지금 태권도 경기장 와가지고 괜찮아? 네. 어때?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아? 아니면 이렇게 대회장에 와 보는 게 좋아? 네, 대회장에 와 보는 게 좋아. 대단한데. 근데 사모님은 아닌 것 같아. 맛있지? 빠스 이디. 빠스 이디. 빠스 이디. 298번 무기계 태권도 김강주 청 다음 태권도 김강주 홍 손폭풍 태권도. 예, 승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경기를 그 요약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도 잘했지만 제가 한 수 못해요. 재밌었는데 맨 처음에 못 받아가지고 아쉬워. 아쉬운 만큼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 잘했어. 여자 고등학교 태권도장 윤혜령. 올라간다. 박카스 친구가 금메달 땄는 소감이 어떠세요? 놀라워. 축하해 시우야. 시우야 금메달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경기 끝났으니까 바닥에 있는 거 깨끗하게 치우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먹은 자리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바닥에 있는 거 쓰레기 주워주세요. 현서야, 그거 우리 거 아니더라도 들어. 들어서 저 위에 큰 쓰레기통 있는데 버려. 남자 중등부 벤턴대 경기번호 519번. 자, 오늘 경기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에는 김시우 수련생이 오늘 금메달 획득하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 빨리 경기 보고 싶죠? 우리가 제자리에서 점프하면 바로 내일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